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합병증인데요. 그 중에서 당뇨병성 신장질환을 크게 우려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신체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 신장의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 여과를 담당하는 실타래 같은 사구체가 손상되면서 단백뇨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증상을 당뇨병성 신증 또는 당뇨병성 신장질환이라 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약 10에서 40%가 만성신장질환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당뇨인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하면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인에게 있어 신장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수많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당뇨병성 신장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혈당 조절을 철저하게 해 신장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당뇨인이라면 초기 신장 손상 여부를 알기 위해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가 필요하고 최근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흡연자는 무조건 금연을 해야 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신장으로의 혈류 속도가 느려져 신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신장암 발병 위험을 급격히 올립니다.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흡연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단백뇨 발생 위험을 증가시켜 만성 신장질환이나 신부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생선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는 심혈관 질환을 넘어 신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대병원과 미국 콜롬비아대학 및 인디아나 주립대학이 공동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생선 섭취를 통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사람에게서 신장질환에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많은 사람의 경우 일주일에 4번 이상 섭취를 했으며 손바닥 크기의 생선을 튀기지 않고 삶거나 쪄서 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선 섭취를 통한 오메가3 섭취는 투석을 하는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2013년도 신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투석 환자들의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투석 환자의 경우 치료를 한 첫 해에 심장 돌연사의 위험이 가장 높다고 말합니다. 투석 치료 첫 해 약 20%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아마씨, 호두, 참치, 연어 등과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분들의 경우 혈액 투석을 시작한 첫 해에 심장 돌연사로 사망할 위험이 낮았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중성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몸속에 산성 노폐물이 가득 쌓여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대사성 산증이라 하는데 채소와 과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손상 및 대사성 산증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신장이 신체 산을 제거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신장 질환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예방을 위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신장 질환이 있다면 과일과 채소 섭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과일과 채소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칼륨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 칼륨 배출이 힘들어져 혈액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신장 질환 환자의 약 50%에서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발해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신장 질환 환자는 매달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식품인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멜론, 오렌지, 토마토,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등의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적은 사과, 딸기, 블루베리, 자두,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소금은 건강한 신체를 위해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신장이 과도하게 작동해 스트레스를 받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신장 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당뇨병과 고혈압이기 때문에 다량의 소금 섭취는 당뇨병성 신장 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당뇨인들의 혈당 조절을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운동은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2011년 핵심 의학 연구와 결과를 요약한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신장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장이식 및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체력을 향상시키고 혈압과 심장박동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며 신장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의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초기에 당뇨병을 동반한 신장질환은 전조증상 없이 조용히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